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벽입니다. 저는 이런 새벽을 엄청 좋아합니다. 혼자서 조명 켜놓고 앞에 카메라 두고 리모컨 가지고 눌렸다가 껐다가 하면서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한 4개 정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소품을 한 그릇 갖다 놨습니다. 여기 식초도, 요건 생강식초도 갖다 놓고, 요거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도 갖다 놓고, 요거는 아로니아 식초도 갖다 놓고, 그리고 자색 고구마 식초도 지금 갖다 놨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늘 식초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마늘 식초 문자 내용이 마늘 식초 당근이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 유인균, 요걸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이제 천연 사과 식초를 가지고, 마늘 식초를 만들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트 가면 여러분들이 뭐 사과식초나 아니면 뭐 현미식초니 뭐 무슨 식초니 해가지고 이제 식초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1리터 큰 병에 6천원, 7천원 뭐 이렇게 밖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초는 뭐 3천원, 1리터에 막 큰 게 3천원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마늘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마늘 식초가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분 말씀대로 사과 식초에 마늘을 우란 거지 그게 마늘 식초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늘 식초라 그러면 마늘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 마늘이 이제 1차 발효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늘 술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저기 막걸리처럼 일단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마늘 술이 됩니다. 술이 되고 난 뒤에 초산 발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늘 식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늘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과 식초를 부었다, 현미 식초를 부었다, 그걸 부어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 있으면 그게 마늘 식초가 되느냐. 그건 마늘 우란 식초지 마늘 식초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으로, 뭐 우리는 아는 게 유인균밖에 없습니다. 유인균으로 마늘 식초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조금 전에 이렇게 문자로 물은 거는 마늘 우란 식초지 마늘 식초가 아니라는 것, 이 정도 대답은 제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유인균으로 마늘 식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마늘을 사야 되겠죠. 마늘을 깝니다. 까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두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마늘을 믹스기에 갈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잘게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완전히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이제 그 일정한 비율로 유인균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왜 수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당을 넣고, 그렇게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까처럼 1차 발효 일어나고 2차 마늘 술이 되고 그 다음에 마늘 식초 이렇게 이제 3차까지 가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믹스기로
가란 거를 1차로 해봤는데 굉장히 찐득찐득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믹스기로 가란 것도 물론 발효가 되긴 됩니다. 발효도 잘 되고 믹스기로 갈아놨으니까 막 당연히 발효가 잘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안 나오고 요거처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색깔이 탁하게 나오는 걸 저희들이 실험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칼로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이렇게 슬래시를 해가지고 이제 잘게 칼로 이렇게 다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물을 어느 정도 붓고 그 다음에 유인균을 넣고 그리고 약간의 당을 넣고 이제 그 발효를 진행시키니까 일단은 1차 발효가 일어나고 2차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마늘 술이 된 거죠. 그리고 3차 마늘 식초가 된 건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색깔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주 이제 좀 먹기도 되게 좀 보기도 좋게 이렇게 나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늘을 이렇게 슬래시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옛날에 주방장을 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칼질을 좀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군대에서 쓰는 칼 있죠. 시커먼 칼, 그 시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 그걸 쓰시고 안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그 칼 가는 아저씨들이 이제 그 칼을 팝니다. 좀 무거운 칼, 시큼은 거, 무쇠칼 같은 거 있죠. 그걸 하나 사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딱 놔두고 이제 요렇게 자르지 말고 요렇게 해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치뿌리면 됩니다. 그 칼로 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칼 무쇠칼은 이제 칼날은 날카로운데 그 칼등은 이만큼 굵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져도 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무쇠칼 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쾅 이렇게 깨버리는 거죠. 마늘을 이렇게 깨버리고 그걸 다시 이제 칼로 약간 슬래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기로 갈지 말고 그런 식으로 무쇠칼을 옆으로 탁탁탁 이렇게 치가지고 약간 칼로 좀 더 슬래시 해가지고 식초로 보내면 이렇게 깨끗한 마늘 식초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이제 그 지어신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에 그 비율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을 얼만큼 넣고 마늘을 얼만큼 넣고 그다음에 유인균을 얼만큼 넣고 당을 얼만큼 넣고 이런데 이제 설탕을 여러분들 설탕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조청을 쓰셔도 되고 원당을 써도 됩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그 제일 이제 발효가 잘 되고 있는 게 가공하지 않은 설탕이 원당입니다. 가공한 설탕은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하얀 설탕이죠. 그리고 이제 조청도 물론 좋은데 조청은 정말 좋은 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조청을 조금 별로 안 좋은 걸 사게 되면 오히려 설탕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조청이 있으면 뭐 그걸 이제 그 당을 써도 되고 좋은 조청이 없으면 이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설탕을 써도 되고 또 정말 좋은 거는 그겁니다. 저기 가공하지 않은 설탕 그걸 원당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원당 뭐 구매처 뭐 네이버에서 원당 어디서 사나요? 뭐 이렇게 하면 어디서 산다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kg인가 큰 거 하나가 뭐 2만 몇천 원 이래밖에 안 합니다. 가격도 되게 싸고 오히려 가공하는 설탕보다 더 쌉니다. 원당이. 그래서 그걸로 발효를 하니까 훨씬 더 잘 된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식초를 만드는데 당을 쓰느냐? 이 유인균이 마늘을 발효시키는 종자균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균이 먹는 먹이가 당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당을 그 먹이를 줘야만이 균이 이제 그 당을 먹고 지가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액기스 만들 때처럼 뭐 설탕을 1대1로 넣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마늘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당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당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약간의 당만 더 넣어주는 거죠. 식초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미생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우리가 상세하게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리터짜리 마늘 식초를 만들 때 아니면 10리터짜리를 만들 때 20리터짜리를 만들 때그 비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제 밤에 문자로 문의 오신 분 마늘 식초 그분이 뭐 여기 뭐 일어났습니다. 뭐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마늘 식초를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마늘 식초가 골다공증에 뭐 좋은지 어떤지 그건 뭐 제가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 이제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마늘이 골다공증에 좋은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거 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발효 식초는 먹어가지고 몸에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이 마늘도 실제로 사람 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 하니 여러분들이 당군신화 아시죠? 그 당군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었더니 얼마 있다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될 정도로 마늘이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당군 신화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마늘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구운 마늘을 드셔도 되고 뭐 장아찌에서 드셔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식초라는 거는 이 발효 종자균이 그 마늘의 성질을 계속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발효 식초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 발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생마늘 먹는 것보다는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드시면 더 좋을 거다. 그게 뭐 골다공증에 좋은지 뭐에 좋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몸에 좋다는 거는 당군신화에 부터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좋아도 좋겠죠. 그래서 마늘 식초를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형태로 만드셔야 되지. 마늘 까가지고 거기다가 식초 이제 마트에서 산그 식초 뭐 붓고 뭐 천연 발효 식초 뭐 부었대가지고 그게 마늘 식초가 되는 건 아니고 마늘 우란 식초는 될지 몰라도 마늘 식초는 방금 말했듯이 이는 1차 발효, 2차 술, 3차 마늘 초산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식초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요렇게 정확하게 마늘 식초가 나옵니다. 오늘 마늘 식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작은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